그래서 현대차, 기아차는 주목을 해야 되고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삼성전자의 바닥은 좀 더 기다려야 되고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LG엔솔은 대형주 중에서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여전히 매도세가 강하고 반등 시마다 매도하는 종목이 되는 거죠. 단기적으로는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좀 진단 받아보려고 하는데 반도체 섹터, 삼성전자, SK이닉스 좀 어떻게 보시나요? 차트. 뭐 차트쟁이니까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는 그 21년 1월 달에 오버슈팅이 나왔고 그때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이제 고가권에 너무 많이 샀고요. 반대로 메이저는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메이저가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았어요. 즉 삼성전자의 펀더멘탈보다 더 중요한 게, 물론 펀더멘탈이 앞으로 확실히 좋아진다면 메이저가 매집을 하겠죠. 심지어 전문가인 애널리스트조차도 그걸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펀더멘탈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뭘로 확인할 수 있느냐. 메이저가 대량으로 사면서, 꾸준히 사면서 차트상 지지가 나오면 아, 앞으로 얘가 좋아질 거구나 이렇게 역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직 그런 모습이 안 나왔다. 그러니까 메이저가 꾸준히 사면서 지지가 나오면 시장 대비 견조한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최바닥에서 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우리는 최바닥에서 살 수 없습니다. 지지를 확인하고 메이저가 사면서 돌리는 흐름을 확인하고 사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최바닥에 살려고 하면 계속 지하 2층, 3층, 4층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여전히 시장보다 강한 흐름이 안 나오고 있고 시장보다 약해요. 최근에도 보시면 여기서 여기 내려갈 때 시장보다 약합니다.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삼성전자의 바닥은 좀 더 기다려야 되고요. 그래서 이 저점 테스트를 지난 7월 4일 저점 55,000원 부근 언저리를 한 번은 할 가능성이 높아요. 뭐 지금 최근에 뭐 많이 이미 내려왔지만 그래서 이 바닥을 확인해야 된다. 대표님 말씀은 이 바닥을 뚫을지 안 뚫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사야 될 타이밍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좀 더 기다리는 게 맞는 거죠. 바닥을 확인하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 월봉 차트인데요. 물론 크게 하락하고 반등하고 크게 하락하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인 건 맞아요. 펀더멘탈적으로나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하락해서 싼 구간인 건 맞는데 저는 좀 단기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지금 올라갈 힘이 적다는 거, 장기적으로 보면 이만큼 빠졌는데 여기서 조금씩 계속 분할로 오늘 뭐 좀 사고 한 달 후에 좀 사고 또 두 달 후에 좀 사고 이런 식으로 사는 거는 큰 문제는 없겠죠. 그렇죠. 괜찮을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아직 바닥이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SK 하이닉스 일단 원래는 큰 흐름부터 봐야 되는데 나 지금 당장 중요한 거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7월 4일 저점 찍고 올라갈 때 차트 보시면 이때는 시장보다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상승한 만큼 상승하고 60일선이라는 저항과 여기 보시면 지지가 나오다가 개파라 음봉이 나오면서 그 뒤에 세게 빠졌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가 강한 저항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리가. 개파락해서 강하게 하락 나오면 그 갭을 메우는 자리가 강한 저항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얘기를 왜 굳이 지나간 차트를 설명하느냐. 반대로 여기 밑에서 강하게 시장 대비 강하게 올라갔거든요. 다른 대형주 대비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때 역시나 뭐가 나왔냐면 기준 양봉이 있고 여기서 갭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최소한 장중에라도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는 자리고 시장이 하락하면서 깨지더라도 그 다음에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세게 돌리면 바닥이 큰 바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한번 바닥을 한번 외바닥 한번 만들었고 이 부분에서 세게 돌리면 이중 바닥이 되면서 그 다음 앞에서 여기서 세게 올라간 것처럼 그 다음 세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미리 예단하면 안 되고 여기서 이 부분에서 지지가 나오고 약하게 올라가느냐 세게 올라가느냐를 보면은 이후에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느냐 강하게 올라가면 눌렸다가도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 약하게 중요한 자리인데 거기서 시원찮게 올라간다 그러면 그 뒤에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중요하게 이제 그 자리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걸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주봉인데 만약에 이렇게 하락하고 반등해서 만약에 아까 알려드린 자리에서 반등이 시원찮게 나오면 저점을 깰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자리가 이 자리까지 갈지 안 갈지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자리까지 간다면 이 자리가 이 큰 상승을 시작하기 전에 지지받은 자리고 과거에 거기서 여러 번 저항이나 지지가 여러 번 발생한 자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 부근까지 갈지 안 갈지는 미리 알 수 없지만 만약에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서 악재가 나오면서 빠졌다가도 회복하는 모습이 나온다. 뭐 아랫꼬리가 달린다거나 음봉이 빡 나왔는데 다음날 양봉이 빡 올라온다거나 그러면 거기가 이제 저점 매수 기회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2차 전지를 LG에너지솔루션, LG와 네. 삼성 SK이노베이션 볼까요? 네, LG에너지솔루션을 먼저 보면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죠. 박스권을 돌파하고 거기서 시장보다 강하게 네.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네. 시장이 빠지면 같이 밀리겠지만 네. 이 박스 상단 언저리 그리고 지난번 지지받은 자리 이런 부분을 혹시 시장이 뭐 미국 시장이 흔들리고 우리 시장이 흔들려서 빠지면 매수 기회가 되는 거고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LG에너지솔루션 대형주 중에서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다만 요 근처 여기서 이제 양봉의 종가, 음봉의 큰 음봉의 시가가 있잖아요. 요 근처 가면은 단기적으로는 무조건 팔아야 되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박스의 목표치이면서 강한 저항이고 상장 초기에는 항상 대량 거래가 터지는데 거기에 매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근까지 열어놓고 거기서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단 여기서 지지 확률이 높지만 LG에너지솔루션 근데 시장이 깨지면서 여기가 깨질 수도 있겠죠. 네. 깨지면 그 다음에 한 번 더 깨진 만큼 한 번 더 빠지고 그 다음 뭐 이런 자리 여기 보시면 올라갔다가 눌렸다 올라갔죠. 그리고 이 앞에서 이제 지지가 나오고 저항이 나왔잖아요. 그런 자리로 시장이 흔들리면서 강하게 깨지면 거래가 실리면서 깨지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럼 이런 자리를 기다려서 매수를 하면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LG화학을 일봉 차트를 길게 해서 보면 LG화학도 최근에 시장 대비 강했는데 추세를 이제 길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작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하락 추세는 돌파했는데 큰 하락 추세는 아직 돌파하지 못하고 부딪히고 빠진 겁니다. 그리고 시장 7월 저점 찍고 돌릴 때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저항에서 빠졌다. 근데 앞에서 시장 대비 강했다. 저항이기 때문에 빠지긴 했지만 강한 힘이 들어왔던 종목이고 시장 지금 빠지면서 같이 빠질 때는 좀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 앞에서 여기서 보시면 저항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리고 돌파를 강하게 대량 거래 장대양봉으로 돌파했고 그 자리에서 지지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런 자리 그리고 그 밑에 60일선 이런 자리에서는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고 지지를 확인하면서 단기적으로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삼성 SDI 차트를 보면요. 삼성 SDI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LG 화학보다 약한 흐름입니다. 단기적인 흐름이. 그래서 추세가 이렇게 하락의 흐름이 살아있고 거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추세선, 하락 추세선과 수평 추세선, 수평 추세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여기가 지지가 나왔었고 어떻게 됐어요? 저항을 받았고 결국 저항을 받았죠. 근데 이 앞에서 올라갈 때 보면은 7월 4일 지수 저점 찍고 올라갈 때 LG화학보다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보다도 당연히 약했고 LG화학보다도 약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장기적으로는 바뀔 수 있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LG화학이나 LG에너지솔루션보다 약한 종목이고 올라갈 때도 약했고 저항 부딪히고 빠질 때도 세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약한 종목, 상대적으로 약한 종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중에서 매수를 한다면 LG엔솔이나 LG화학이 좋고 삼성 SDI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단순히 이제 이평선만 봐도 보시면 LG화학은 60일선, 120일선이 있는데 그보다 위에 있죠.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고 삼성 SDI는 60일선, 120일선까지 내려와서 거기서 반등을 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한 종목이고 상대적인 약한 종목을 단기적으로는 매수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SK이노베이션은 역시 약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얘는 정유주의 속성이 강해서 최근에 국제유가 급등하면서 여기서 세게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의 힘으로 올라갔다기보다는 국제유가 급등하면서 S-OIL이랑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제유가가 좀 빠지면서 살짝 오버슈팅한 것이 반대로 이제 빠진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관점에서 보면 SK이노베이션도 매력도가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많은 분들의 애증의 종목들 네이버와 카카오. 카카오를 먼저 보면 네. 이제 여기 아까 이제 헤드앤숄더 해숄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절묘하게
이 9월 8일 날 10% 급락했는데 그 10% 급락하기 전에 분봉을 열어서 보면 여기서 이렇게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해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9월 8일 급락 전날, 9월 7일 날 이미 매도 신호가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락을 했는데 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죠. 그래서 여기가 깨지면서 또 한번 급락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지지가 깨지면서 급락하고 저항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크게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큰 하락이 여러 번 나오고 그 다음 요 자리가 주봉으로 큰 그림으로 볼게요. 요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크게 파동이 크게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해서 정말 많이 빠진 거죠. 그리고 파동으로도 여러 번 반복됐고 그래서 중요한 자리에서 반등이 비교적 세게 나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여기서 7월 4일 저점 찍고 반등이 요 3일만 보면 대형주 중에서 거의 탑급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제법 세게 올랐죠.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죠. 네. 네이버도 보시면 중요한 자리에서 반등은 제법 있었지만 결국 다 빠졌습니다. 무슨 얘기냐? 큰 흐름 관점에서 시장 대비 이제 워낙 그 전에 많이 올랐고 큰 흐름 관점에서 많이 오른 만큼 지금 많이 빠졌는데 네. 그래서 중요한 자리라서 반등도 제법 나왔는데 네. 역시나 많이 빠지면서 시장 대비 약했던 종목이고 단기적으로 8월 고점 이후에 역시나 주요 대형주 중에서 가장 약한 게 네이버고 그 다음 카카오입니다. 거의 저점까지 왔죠. 시장은 저점까지 안 갔는데 이 네이버는 거의 저점까지 왔고 카카오는 바로 그 위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역시나 개인들, 대중들이 왕창 물려있고 지수가 베어마킨 랠리,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또 주봉상 지지 자리이기도 하면서 기술적인 반등은 나오지만 여전히 큰 흐름은 시장 대비 약한 종목이기 때문에 미래는 저는 모릅니다. 점쟁이도 아니고 미래는 모르지만 단기적으로 여전히 매도세가 강하고 반등 시마다 매도하는 종목이 되는 거죠. 단기적으로는요. 네. 네. 네이버도 같은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도 항상 이제 이 하락하다가 추세적으로 이렇게 큰 고점과 저점이 이렇게 낮아지잖아요. 네. 하락하다 올라오면 어떤 그 전에 여러 번 지지받았던 자리는 저항으로 바뀌고 장기 평선은 저항으로 바뀝니다. 우하향하고 있는 장기 평선은 저항으로 바뀌어요.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여러 번 받았던 자리잖아요. 그 자리가 여기서 지지 되려다가 깨졌었고 흔들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 자리와 이 우하향하고 있는 회색선, 121선, 여기는 강력한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은 자리죠. 여기서도 아까 이제 올라가다가 급락할 때 갭을 만들고 음봉이 나오고 갭을 만들고 음봉이 나오면 그런 자리가 저항이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항이 겹치는 자리에서 매도를 해줘야 되고 거기서 저항이 겹치는 자리에서 빠졌는데 완만하게 빠지고 세게 올라오면 그럼 이제 아 추세가 변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세게 빠지고 약하게 올라오고 세게 빠지고 약하게 올라오고 여전히 매도세가 강한 종목이고 시장이 저점 테스트를 하러 갈 때 이 종목은 저점을 깰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아직도 아니다. 아직은 아닌 거죠. 네. 자, 자동차 섹터 현대차 기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시장 대비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는 주목을 해야 되고 큰 흐름으로 보면은 기아를 먼저 볼게요. 기아를 보면 아까 앞서 봤던 종목과 다르게 앞서 봤던 삼성전자나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종목은 대부분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어때요? 내려오긴 했지만 내려오다가도 좀 들어올리고 여기 깨졌지만 또 왕창 들어올렸죠. 대부분 빠진 걸 대부분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래서 대부분 주요 대형주가 이렇게 빠졌을 때 이 종목은 이런 자리를 여기서 깼다가도 올리고 지키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현대차와 기아는 시장 대비 견조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후보군이 되는 겁니다. 왜 시장이 이렇게 빠졌잖아요. 주요 대형주가 이렇게 빠졌는데 왜 얘네는 빠지다가도 올라가도 빠지다가도 올라가고 빠지다가도 올라갈까요? 미래를 보는 정보를 미리 알고 있거나 또는 예측력이 뛰어난 분석력이 뛰어난 글로벌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빠질 때마다 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안정이 되면 네. 이런 종목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론 그때 나중에 이제 시장이 바닥을 찍고 돌릴 때 그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지만 현재성을 기반으로 봤을 땐 현대차와 기아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시장이 하락하다가 멈추면 매수할 종목 후보가
매수할 선순위 후보가 되는 거죠. 자, 대표님과 오늘 차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들었는데 차트 이야기 또 다음번에 또 좀 더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고 오늘 네. 좀 일반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면 네. 개인이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뭐 딱 한 가지 꼽자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성향을 알고 내 성향에 맞는 투자 스타일을 찾아야 되는 거죠. 네. 장기 투자가 성향에 맞을 수도 있고 스윙 트레이딩이 성향에 맞을 수도 있고 데이 트레이딩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맞는 자기 성향에 맞는 투자 스타일을 처음에 찾아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그에 맞는 기본기 공부를 해야 되죠. 장기 투자 가치 투자라면 그에 맞는 네. 공부를 해야 되고 스윙이나 뭐 데이나 단타 쪽이면 단타는 무조건 차트 공부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차트의 기본기 뭐요? 캔 거의 추지파 아, 네. 이거를 미친 듯이 공부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단기 성향이라면 네. 기본기를 확실히 공부하셔야 되고 미쳐야 됩니다. 네. 성공하려면 어느 부자든지 미쳐야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제 2004년에 한국투자증권 입사했는데 차트 네.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 이제 제 방이 있잖아요. 네. 방 한쪽에 한쪽 벽에다가 큰 전지를 붙여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A4 용지로 뽑은 차트를 수십 장을 붙입니다. 자기 전에 보고 자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봅니다. 뇌새김, 뼈새김을 해서 내가 매매를 할 때 이게 축적된 노하우 경험이 나와야 되거든요. 단기 매매 같은 경우는 빠르게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미쳐서 차트에 미쳐서 차트 공부를 하는 게 네. 필요하다라는 거고 유튜브 광고든 어디 뭐 인터넷 광고든 쉽게 뭐 수익 나게 해준다. 이런 거는 거르셔야 됩니다. 절대 이 분야에 쉽게 수익 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다 거르고 결국 미쳐야 된다. 자기 스타일을 찾고 네. 자기에 맞는 스타일을 찾고 그거에 미쳐야 된다. 네. 자, 지금 미쳐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개인 투자자가 주식투자 성공하기 위해서 네. 좀 미쳐서 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공부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기 뭘 알아야지 되잖아요. 제대로 기본기 자신의 투자 스타일에 맞는 기본기 공부를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최소 1년은 초보자 기준에서 1년은 소액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 사실 우리 많은 직장인들 보면 한 번에 그냥 투자를 하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뭐 500만원, 1000만원 했다가 장이 좋으니까 내 실력으로 수익 낸 게 아니라 장이 좋아서 수익 난 건데 수익이 나니까 5000만원 넣고 1억 그렇죠, 넣고 그렇죠. 근데 분명히 그분들 대부분 보면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고 큰 돈을 넣었습니다. 절대 그러면 주식 투자에서 절대 성공할 수가 없고 반드시 소액으로 1년 이상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험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본자금을 투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액 연습이 가장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 그래서 100만 원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까 테니스 이제 배우신다고 하셨는데 테니스를 내가 뭐 국가대표한테 배운다고 한들 네. 한두 달 배운다고 한들 뭐 10년 한 사람한테 이길 수 있나요? 없죠. 없죠. 불가능하죠. 그건 몸으로 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바둑을 내가 이세돌한테 바둑을 두세 달 배운다고 해서 그 한 10년, 5년, 10년 바둑 둔 사람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배우고 한 100만 원 정도 소액으로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요. 네. 그리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신규로 유입되는 시기는 상승장입니다. 상승장에서 여기저기 수익이 잘 난다는 얘기를 듣고 들어와서 상승장에서 수익을 내죠. 장이 좋아서 운 좋게 수익을 내는데 결국 상승장 뒤에는 뭐가 있어요? 하락장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 손실을 많이 보는데 그래서 하락장이나 횡보장에서 연습을 많이 해놓으면 나중에 결국 지금 우리 1년 동안 코스피가 하락장이지만 나중에 결국 상승장이 분명히 옵니다. 이거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소액 연습을 하고 상승장이 왔을 때 투자를 하면 네.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자, 큰 수익을 내기 전에 사실 내 돈을 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네. 좀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같은 얘기가 돼서 재미없으실 우리 시청자분들 재미없으실 수 있는데 네. 결국 알아야 돼요. 내가 알아야 되죠. 저도 이제 주식으로 돈 번 것을 이제 뭐 예를 들면 꼬마 빌딩 이런 거를 살려고 알아보는데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겠죠. 기본적인 네. 공부를 해야 되고 잘 아는 사람한테 배워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우리 뭐 김작가님, 김작가TV라던가 뭐 그런 데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책도 많이 보시고 공부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주가는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펀더멘탈 방향대로 가지만 그 안에 무수한 변화가 있고 네.
흔들기가 있고 메이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메이저는 결국 싸게 사서 주가가 많이 오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익 실현하기 위해서 대중들한테 떠넘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볼 때 순진하게 펀더멘탈이 좋으면 주가가 올라간다. 장기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순진하게 접근하면 안 되고 메이저와 일반 대중의 싸움,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메이저의 입장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과는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나는 일반 대중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사람은 이제 그 먼 옛날 뭐 선사시대, 뭐 옛날 원시인 시대부터 이 쌓여져 온 이 본능이 있는데 일반 대중은 아무래도 그 본능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보고 본능과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메이저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일반 대중과 반대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 이미 손실을 본 개인 투자자들이 좀 이런 돈을 회복하는 방법은? 아까 이제 깡통 얘기가 나왔었는데 손실을 많이 봤을 때 그걸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방법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미 손실 본 거는 잊어야 됩니다. 사람이 이제 손실 본 거 그리고 내가 평가 손실이 마이너스 나 있는 거 이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다 보면 머리는 계속 그 손실 이거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럼 그 다음 매매, 그 다음 투자가 잘 안 됩니다. 이미 손실 본 건 잊어야 되고요. 지금 남은 돈이 내 원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다시 새 출발을 하는 게 기존의 손실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지금 남은 자금을 최대한 지키면서 지금은 분명히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하락장이잖아요. 반드시 상승장이 옵니다. 근데 그걸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손실을 회복하고 싶어서 조급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인내심을 갖고 그 대바닥을 기다려서 그때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우리 시청자분들 김작가 TV 보시면 대바닥이 언젠지 나중에 아실 수가 있겠죠. 네. 자,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제 가난해진 세상,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인데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거랑 돈값은 어쨌든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뭐 주식 값도 뭐 부동산 값도 가상화폐 값도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걸 뭘 해야 될지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현금이 있으면 뭘 사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목돈을 주식 투자를 지금 하는 거는 하락장이니까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예금 적금에 돈이 좀 몰린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만약에 적금을 매달 일정 부분 넣는다고 따지면 저는 그것보다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결국 주가도 그에 맞게 올라가거든요. 지금은 하락장이지만 그러면 목돈을 한 번에 투자하는 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의 뭐 S&P 500을 추종하는 ETF라든가 이런 거를 적금 넣을 돈으로 매달 뭐 100만 원씩 적금을 넣는다고 치면 그 돈으로 매달 100만 원씩 미국의 뭐 S&P 500을 추종하는 ETF를 매달 산다거나 이러면 그 현금을 들고 있는 것보다 세계적으로 우량한 미국의 기업을 사는 거죠. 그러면 인플레이션 해지가 되는 거죠. 지금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단타는 한국에서 이제 증시에 사는데 뭔가 장기 투자로 S&P 500을 추종하는 지수든 뭐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든 그런 걸 좀 모으시나요? 안 모으죠.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조금 재수없는 발언일 수 있지만 저는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경험과 경험이 있고 계속 시장을 저는 주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바닥을 확인하고 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하시는 분들은 못하기 때문에 매달 어쩌면 아까 말씀해주신 것도 내 성향에 맞는 투자를 하는 것과 동시에 내 역량에 맞는 투자를 만약에 내가 이제 투자 실력이 낮은 분들이라면 사실 미국의 이제 장기 투자에 좀 적합한 지수 투자 그것보다 실력이 좀 뛰어난 분이라면 섹터 투자를 할 수 있고 그것보다 더 뛰어나면 대형주 투자 그것보다 정말 더 뛰어나면 중소형주로도 갈 수 있고 맞습니다. 네. 자, 어려운 장 어쨌든 계속되고 있는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위해서 한마디 마지막을 좀 한번 해주신다면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다가 이제 손실을 본 분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기다리면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기회는 반드시 오거든요. 그래서 대바닥을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인내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까 좀 전에 한 얘기랑 좀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엊그제 나온 기사에 사람들이 예적금으로 많이 돈을 옮긴다라고 했는데 그러시면 제가 봤을 때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금 같은 경우를 하는 것보다 S&P 500 추종하는 ETF 같은 걸 꾸준히 매수를 하게 되면 분명히
하락장에서 거기서 손실이 나겠죠. 하지만 한 번에 목돈을 넣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계속 평단이 낮아지고 결국 나중에 수익이 나는데 그걸 내가 꾸준히 하다 보면 좀 감이 생깁니다. 근데 주식시장을 아예 떠나버리고 예금 적금하고 주식시장 아예 떠나버리면 나중에 대바닥이 왔을 때 그걸 잡을 수가 없겠죠. 확률적으로. 그래서 시장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ETF 뭐 적립식 투자 이런 걸 하면서 대바닥을 기다리고 나서 매수를 하셔라. 그리고 대바닥을 확인하는 방법을 모르시잖아요. 분명히 근데 방법은 분명히 쉬운 방법이 어렵지 않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뭐 유튜브나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 기회는 반드시 오니까 그 기회가 왔을 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대표님과의 영상 어떻게 보면 차트 위주의 이제 교육이 되게 많았는데 그 영상의 반응이 좋다면 또 다음 2부 영상을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여사님은 전업투자자 하승훈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